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예, 지금 출근하면서 또 영상을 찍는데요. 아, 보니까 이거 뭐 장막판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0.56 하락을 했고요. 아, 도대체 며칠째 하락하는 기고, 진짜 4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 0.34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2 하락을 했습니다. 왓더 팍! 새해부터 한 번도 반등 없이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됐습니다. 미국 증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산타 랠리, 뉴욕 증시 연초 이틀 연속 하락. 이틀 아닌데 4일째인데 자, 이 초반부터 이 하락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 연에 내내 조짐이 안 좋습니다. 산타 랠리가 와야지 미국 증시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아, 이 장 초반에 이 새해 초부터 하락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라 열을 받는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오늘도 소폭 올랐고요. 아, 이제는 4%가 도달했습니다. 그만 좀 쳐 올라가라. 그만 좀 쳐 올라가. 좀 살려줘. 자, WTI가 $72고요. 80달러만 오지 않는다면 CPI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2달러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해. 엥? 이 뭡니까? 아니, 급심한 공포와 담력 지수가 74입니다. 아, 분명히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어저께는 72였는데 오늘 74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와, 이 뭐고, 이거 뭐 누가 장난치나? 이거 맞나? 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60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탐욕의 구간이고요. 매수 금지! 매수 금지! 아, 예, 오늘도 역시나 하락을 처했고요. 불 앞이겠다. 진짜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애플이 완전히 쓰레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야, 시가총액 1위가 8%나 고점 대비 8%나 급락을 했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위 자리도 거의 뭐 탈환하기 일부 직전이죠. 자, 애플은 스토게팅 슬로우 우물에 왔고요. RSI가 2.9입니다. 자, 이제는 반등을 해야 하지 않나? 기술적 반등이라도 또 와야 하지 않나? 자,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 이제 매수 타임입니다. 이제 120선에 왔습니다. 자, 이제는 매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RSI도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TQQ는 하락을 했죠. TQQ는 하락을 했고, 아니, TQQ가 좀 반등을 하더만은 장막판 빼버렸습니다. 매도 시그널이 아직 떠 있고요. 매수 시그널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한 3일, 4일 정도 놓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거든요. 요게도 한 4일 정도 하락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아마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많이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1차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긴 같아요. 여기 60선을 맞으러 갑니다. 60선을 맞으러 가고 기분이 매우 더럽습니다. 자, SOS에 오늘도 한 3%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조금 반등을 했는데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졸라하게 쳐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데도 RSI가 44고요 스톡게이팅 슬로우 54입니다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스톡게이팅 슬로우 절반 정도 내려오고 또 상승을 했잖아요. 자, 모릅니다. 오늘도 절반 정도 내려왔으니까 오늘 뭐 4일차 5일차 하락이 나왔으니까 또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매도 시그널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폭 오늘도 또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왓더 팍!
아, 아따마 진짜 주망시네 진짜. FNG가 -15%에 도달했고요. 가득 크게 비중 실었는데 아 정말 슬프네요. 곡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아 좀 올라갔나 싶었더만 오늘도 1.76 하락해버리고 10선, 오늘도 60선 오면 매수를 일단 끊을 거예요. 한 191달러 정도의 부분 내면 오늘도 매수를 끊어놓겠습니다. 어저께 190달러에 매수 걸어놨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뭐 당연히 안 걸릴 줄 알고 있었죠. 뭐 설마 이렇게까지 폭락하겠나 싶어서 그냥 매수 걸었는데 매수 안 걸렸고 오늘도 이 가격에 또 매수에 걸어놓을 겁니다. 테슬라가 오늘 소폭 도이도이로 막았는데요. 테슬라 진짜 쓰레기 중에서 상 쓰레기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빠지면 4일 동안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씨부라 진짜 욕 존나 하겠습니다. 진짜 기술적 반등 쳐넣었나 진짜. 자 스톡게디스로 RSI가 44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차례가 된 것 같다. 추매에 대응하자.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10%입니다. 양질이 되었다가 삼슬라 존락이 쳐 빠져가지고 -10% 되었고요. 삼슬라는 좀 견딜만 합니다. 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을 돌려봅니다. 자 오늘도 슬레발 금지 올라간다고 희망을 돌리자 말자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올라간다고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손모가지 다 불러버립니다. 오늘도 곡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망치세요.